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또 많이 기다렸죠? 예. 이번 주는 상금이 또 껑충 뛰어 60만 원입니다. 1등 정답을 맞히신 분 50만 원, 2등 10만 원입니다. 댓글을 제일 먼저 다신 분이죠? 채팅방에 다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에 밑에다가 달아야 됩니다. 매주 10만 원씩 10만 원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야, 여러분 내용 좋으면은 예, 구독 좋아요도 또 누르고 하시면은 김영식 세전출산지원재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면은 저는 배려를 잘 배려. 예, 참 배려를 잘 하시는 분참 주위에 많이 봅니다. 자, 배려한다고 해서 크게 할거 없어. 항상 사람들은 작은 것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 회식 자리다. 안 그러면 밥 먹는다. 고기를 굽는다. 어떻게 자기가 먼저 아 제가 고기를 잘 굽니 오늘은 제가 고기를 그냥 구워드리겠습니다. 착착 고기 굽습니다. 굽어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시는 분에게 자 먼저 앉아주십시오. 자 이게 드시고 굽어요. 차례차례 나눠주고 보세요. 동물도 자기한테 먹이를 자주 주는 사람에게 제일 잘 따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에 삐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가 굽어서 상대방에게 그냥, 아, 저는 고기 굽는 거 좋아합니다. 아, 한개안 먹으면 어때요? 좀 나중에 전체 먹으면 어때요? 상대방에게 한번 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배려가 몸에 배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양보하게 되고 주위에서 사람이 항상 많이 있게 됩니다. 자.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보면 가끔 층간 소음도 생겨서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에도 보면은 이 차를 잘 아주 자기 차선을 잘 물리하고 잘 내는 관계없는데, 가끔 어떤 차들은 차를 아주 자기 혼자만 주차하는 것처럼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차장에는 차들이 아주 가지런히 잘 주차를 아주 참잘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사에서 살 때는 누구든지 주차를 이렇게 잘 시키면은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 이 아파트는 좀 고급 차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대체적으로 주차를 아주 딱 제자리에 맞춰서 주차를 참잘 시키네요. 예. 여러분, 아파트 주차는 자기 차선을 꼭 지켜 주차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배려가 얼마나 좋습니까? 됩니다. 자, 미션을 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제가 주차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아주 오래 전에는 살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아파트에는 보면은 주차 때문에 또 서로 시비가 참 많이 걸리죠. 자기가 주차선에 정확하게 잘 넣으면 다른 사람도 차례차례 넣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딱 들어가면 주차선을 물리내면 다른 사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배려가 됩니다. 자, 미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면에 주차장 봤죠? 예. 저게 흰 색깔 말고 붉은 색깔을 제외하고 화면에 나오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가? 그걸 한 대를 적으시고, 제 동영상, 38편 보면은 제가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마늘 제품 불 붙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출발했습니다.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정답을 다신 분에게 50만 원, 1등, 2등 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이팅 하시고, 저는 대한민국 부자로 만드는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합니다. 김영식 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이바이.